가겠습니다. 안녕. 잔액은 8,000원입니다. 일단 이쪽에 랜턴 하나 밝은 용으로 벌레 꼬이는 거 만들어 놓고, 아이 여기도 벌써 벌레가 꼬였네. 여튼 저쪽에다가도 하나를 설치를 했어요. 오, 너무 많잖아. 벌레가 너무 많아. 이 자식들아. 빨리 술을 먹던가 해야지. 벌레 때문에 열받아. 벌레 진짜 이 자식들.
뭐 난리냐. 갑니다. 이번에 루프탑 텐트 스킨이 엄청 두꺼워가지고 바람에 진짜 안 흔들리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바깥에는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물소리만 들으면서 별로 바람 퍼덕이는 거 없이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대충 세안을 하고 그럼 저는 여기 이렇게 이불 덮고 잡니다. 이쪽에서 들리는 계곡물 소리가 진짜 오늘 완전 꿀잠 잘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모두 고생 많았어요. 안녕.
너무 눈부시잖아. 와, 오늘 날씨 뭐야? 너무 좋잖아. 여기는 여름에 꼭 한번 다시 와야겠어요. 너무 좋아가지고 괜찮네. 여기 박쥐가 안 막혔으면 좋겠다. 일단 따뜻한 물좀 먹고 자리 대충 정리하고 제천 제천 둘러보러 가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퇴근박을 하면 퇴근하고 힘든데 어디가?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힘드니까 이런 풍경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것도 좋고 그리고 집이었으면 아 나갈까 말까 귀찮은데 어디 가야 되지 고민할 시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텐트를 정리하고 어디 가지? 뭐 먹지?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되게 좋아요. 확실히 영양사 일을 하니까 예전보다 여유는 뭔가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사이사이 느껴지는 행복함은 뭔가 내가 쟁취한 거라서 그런가 더 행복함이 높아요.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도 아, 나 왜 이렇게 멋있지? 라는 생각을 자아도취도 약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.
바람에 쇼바가 튼튼해지는 바람에 제가 조금 접기가 힘들어졌어요. 그죠? 워낙에 저는 뭐 한 게 없어서. 오! 내 랜턴. 아! 으악! 벌레!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미치겠다. 안녕하세요. 사람 한 명이. 몇 분? 한 명이. 한 명이. 백놀이야. 이거 하고는 모릅니다. 저거 하고는 모릅니다. 저 저기 보여요. 출렁다리. 오, 진짜 흔들거려. 아, 근데 이제 배고파요. 혹시 이거 저번 먹는 거 촬영해도 될까요? 네, 촬영되죠. 사람들이 많아서 말을 못하겠어요.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우선 출렁다리를 먼저 갔다 오길 잘한 것 같아요. 지금 배부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. 그래도 빗소리도 들었고 계곡 소리도 들었고 새 소리도 들었고 아침에 날씨 화창해가지고 물놀이도 했고 출렁다리도 빼로가 없어갖고 볼 수 있었고 라면도 웨이팅 없이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제천에 예쁜 카페 있어가지고 카페 갔다가 집에 갈 거예요. 그럼 안녕. 오,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에다가 이렇게. 골칫덩이가 빠지네. 골칫덩이가 빠졌네. 내 집을 돌 데가 없더라고. 아주
보관 잘, 아이고, 보관 잘 하다 갑니다. 보관 잘 하고 가야 돼. 이게 끝이야? 아니, 하나 더 있어. 진짜 다른데 어떻게 다녀?